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에 이 여자를 만나러 왔다. 예수님이 그 많은 장녀들 중에 이 여자를 만나러 오신 이유는 뭐였더라?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여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왜 필요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야만 이 여자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아, 나 같은 놈은 가만 없어.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았어야 됐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 나 같은 사람은 가망이 없다. 누가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해 주겠느냐? 나 같은 인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일 때만 가능하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 여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예수라는 것은 몰랐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필요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 곧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 같은 아주 악한 이런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과부가 많았지만 또는 엘리사 시대에 문둥이가 많았지만 누구만 낫다라는 말은 그 수많은 문둥이들 중에 시리아 사람 나말이라는 문둥병 환자만이 누구를 기다렸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렸다. 왜 그렇지 않고는 그 나만이라는 그 장군은 가망이 없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네가 기다리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다? 나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이처럼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정말 구원을 해주고 싶어서 그 자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것을 깨달을 때 구원을 주나. 예. 그런 그 일을 하시려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에 들르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너에게 주었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이 나는 네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 줄을 알고 너를 찾아왔다 이런 얘기예요. 자, 너에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바로 나.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생명을 구원을 구하였을 것이요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생수 생명을 내게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여자는 예수님은 지금 이 예수님 자신이 바로 너, 여자가 기다리고 있던 그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죠. 그 생명수의 정체는 바로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가로대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자는 이제 말을 못 듣고 자. 물 길을 걸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조금 이상한 걸 느꼈어요. 생명수를 자기한테 주겠다. 그러면 지금 이 우물은 아주 그 훌륭한 위대한 조상 야곱이 판 우물,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우물이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생명의 물을 준다고 하니 하나님이 이 우물을 야곱에게 주었는데 당신이 생수를 나에게 주신다. 그렇다면 당신은 야곱보다 어떻게 더 훌륭하신 분이냐 이제 이렇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러셨어요. 이 물은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좀 있으면 또 목마르니까 또 마셔야 되잖아.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물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내가 너한테 주고자 하는 물은 생명의 물이다. 그 말은 나는 너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근데 그 생명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그런 물이 있다면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목마르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되면, 제가 이 물길로 오는 게 영, 불편합니다. 그럼 그런 물 있으면 주세요. 그 이 여자는 자꾸 그런 물은 생명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인데, 예수님이 뭐 따로 물을 준비해 온 것처럼, 그렇게 마시는 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물은 무슨 말이, 무슨 물이에요? 예, 듣는 물, 마음으로 마시는 물이지,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니라, 마음으로 마시는 물은 들어서 내가 깨닫는 물이지.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무조건적 사랑으로서, 너같이 이 여자처럼 악해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서 영생을 주러 오신 분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했고, 이 여자는 말귀를 살짝 못 알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때 여자가, 그런 물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물을 마시면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물길러로 오지도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입으로 마시는 물이 아닌 마음으로 마시는 생명의 복음을 지금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자기가 누군가를 나타내 보여주기 위하여 시작하는 질문이 바로 뭐냐면,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은 이 여자에게 너 남편을 데려오라 라는 말은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너를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야. 너는 창녀다. 너는 아주 나쁜 여자다. 너는 도덕적으로는 너무너무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여자다. 무엇으로는? 조건적으로는,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의 의로는 너는 가망없는 여자다. 라는 것, 이 모든 뜻이 함축된 그런 말입니다.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남편 얘기가 딱 나오면 벌써 이 여자는 자기 인생에 제일 나쁜 짓 한 게 드러나고 맙니까? 안 납니까?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이 여자는 지금 현재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어요. 같이 살고 있는데, 이 여자는 자기의 가장 그 더러운 부분, 추한 부분, 가장 두려운 부분을 숨기기 위하여 남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을 해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기 보면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도다. 이 여자는 지금 이 남편은 지금 현재 있는 이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이에요. 그럼 그 남편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자기 과거가 다 탈로가 나니까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남편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짓말 마이냐나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네 대답이 옳다. 거짓말을 옳다라고 그래. 아시겠죠? 이게 참. 그래서 왜 옳으냐?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다. 과거에 남편 다섯이 있었다. 그런데 있었고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어떻게 참되도다.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남자를 사랑해서 정말로 네가 다섯 명의 남편이 과거에 있었지만 그것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고 이 여자가 등쳐먹기 위해서 꼬신 어리버리한 남자들에 불과했다. 그러면서 이 여자는 거짓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 거짓말을 마치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한 것처럼 참말을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자가 하는 거짓말을 부정적으로 들으셔야 되는데 부정적으로 듣지 않고 무선적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네, 긍정적으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네. 우리도 어린 아이들 다룰 때 어린 아이가 이제 그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그럼 할아버지가 어디서 할아버지한테 거짓말하고 있어 그러지 않고 오 그랬구나 오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사랑하면 거짓말도 어떻게 참말로 참말인 것처럼 내가 여겨주는 그런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그게 맞는 말이다. 왜?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남편이 없다는 말이 진짜 옳은 말이다.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은 절대로 상대방의 죄를 어떻게 노출시키고 그래서 정죄하는 분이 아니다. 예. 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그것을 잘 덮어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모함이 없다.
예수님은 정죄하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그 할아버지가 손자를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미워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랑하면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대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네가 남편 다섯이 있었어. 자, 이렇게 여자의 과거를 어떻게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여자의 과거 그리고 그 여자가 한 남편이 없다는 그 거짓말을 어떻게 정말인 것처럼 긍정적으로 인정해 주면서 이 여자에 대하여 이 여자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증오, 미움을 받는 여자지만 이 여자가 오늘 처음으로 자기의 그 나쁜 과거가 다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증오를 받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는 증오를 당하지도 않고 정죄를 당하지도 않고 무엇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까? 아, 이분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아, 나의 과거를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고 아,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선지자 같은 분이다. 그래서 그 여자는 그 사랑이 모든 사람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이분, 이 예수만은 사랑하셔서 자기를 정죄하시지 않고 뭐예요? 감싸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아, 이분은 그 하나님,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준 선지자인 것 같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께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누구다? 선지자로소이다. 자, 이제 점점 예수님은 자기가 이 여자를 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최악질 창녀를 구원하러 오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자기의 본색을 어떻게 드러내시는데 50%쯤은 성공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남은 부분은 뭐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선지자보다 더 높은 누구다?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이 여자를 구원하러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지금 알리는데 50%쯤 성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그동안에 신앙적인, 종교적인 차원에서 항상 마음속으로 의문이 들었던 것, 또는 깨름칙했던 것, 궁금했던 것을 즉각적으로 물어봅니다, 예수님한테. 자, 이분이 선지자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이게 참, 이게 깨름칙하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질문이 이제 이겁니다. 자, 우리 조상들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그 너희들이 만든 그 그리심산 성전은 그건 가짜야. 하나님은 인정 안 해. 예.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예. 만약 그 말이 맞는 말이라면 자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유대인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게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부분을 예수님께 물어본다. 왜? 예수님이 자기가 보기에는 선지자 같으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잘 아시는, 아는 분이 선지자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답변을 할까요? 자, 여기 답변이 나와 있죠. 네. 아시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자,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어디에서, 어떤 성전에서 예배를 보는 것과는 상관이 없고,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보느냐, 그리심산에서 보느냐,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을, 응? 판단하지는 말아라. 예배를 본다면 어떻게 보는 사람? 마음으로. 왜? 예수님이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그 각 개인이 참성전이야. 아시겠죠? 문제는 너 속에 정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디, 무슨 교파에서. 제가 안식일 교인 때는요, 안식일 교인이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안식일 교인들만 뭐를 지키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바로 십계명을 지킨다는 말이거든. 예.
거기에 그냥 혼란 그냥 그 당시 제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네 십계명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말이 정말 딱 맞는 말인 것처럼 딱 들어왔어. 그러면 제가 안식일 교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고 이 녀석은 십계명을 지켰냐 안 지켰냐 그 말은 토요일 날 교회 갔냐, 일요일 날 교회 갔냐. 그런 조건적인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제 마음 속에서. 자, 그런 것이 이 여자도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것이 어느 쪽에서, 어느 교파에 속해서 예배를 봐야 되냐. 장로교가 맞습니까? 감리교가 맞습니까?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런데 장로교든 감리교든 뭐 침례교든 안식교든 조건적 하나님을 믿으면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을 깨닫고 그거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마침내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지. 그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이산 저산이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말고 누구가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진짜로 나의 뭐 하늘에 계신 나의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는 하나님께 마음으로, 마음으로라는 말을 이제 여기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인데, 이제 신령은 영입니다. 자, 때가 이르리라. 그래서, 너희들, 너희 사마리아인들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신을 예배하고, 우리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구원은 오직 유대인인 혈통으로 보아서 유대인인 예수로부터 구원이 온다는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참으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신령과, 이거는 성령입니다. 성령과 영과. 자, 참된 예배자들은 아버지께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언제라? 너에게는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바로 그 너를 찾아온 악질 창녀 같은 이 나쁜 여자. 도저히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율법주의, 조건적 하나님으로라면 너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다. 너를 구원할 수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그래서 이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고 계신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아버지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에게 자기에게 경배 드리는 그런 자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제가 다 설명드린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나 아버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어떻게 찾고 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온 이유는 내가 너를 보니까 너야말로 정말 악질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나, 즉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늘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온 게 아니고 만약 하나님이 조건적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나쁜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도 희망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찾고 싶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찾아오는데 네가 바로 그런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크,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루살렘 거정 예수님을 찾아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친히 그 먼 길을 와서 이 여자를 찾아 오셨다. 그 목적은 무엇이다? 목적은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이 여자가 필요한 구원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분께 드리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고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조건적일 때는 즉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조건적 하나님이나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지키고 있던 조건적 하나님은 그건 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 무조건적 사랑은 바로 무엇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게 진리다. 그래서 성령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 예수님이
그 말을 딱 하니까 이 여자가 그 여인이 예수께 말씀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 메시아가 자 그리스도라 하는 누구? 메시아, 구원자가 오신다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에게 모든 일들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지 않아도 저는 그 지금 당신이 나한테 말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지금 내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탁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네?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누구니라 네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고 딱 얘기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제 이 순간에 이 여자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구원을 주러 메시아로서 왔다. 자, 이 27절은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넘어가고. 그러자,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자! 와서 와봐라. 여러분 와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행한 모든 나쁜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라. 자, 이 여자는 갑자기 뭐예요? 사람을 이 대인 기피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 나타나면 피하고 거북에서 피하고 그러던 여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외칩니다. 나와서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나쁜 년 아닙니까? 그 나의 과거에 모든 나쁜 짓을 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여기 있습니다. 누구란 말입니까? 내가 만난 나 같은 영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나와서 만나보십시오. 그 이제는 대인 기피증이 싹 뭐요? 없어져서. 왜? 이 여자가 그렇게 기다리던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를 실제로 직접 만났기 때문에 나만 이분을 알 수가 없고 이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분을 만나야 될 뭐예요?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없어졌어? 그 수치심, 그 부끄러움, 예, 네. 그게 다 없어지고 이제 그거는 상관이 없다 이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나를 어떻게 나를 구원하러 와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탁 이렇게 자 그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성읍으로 들어 사람들의 말하기를 그 사람을 팔아 그분이 바로 누가 아닌가 구원자 그리스도가 아니냐 다 나와서 여러분들도 만나보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 말이야. 이 여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여자가 구원받는데 조건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인형 네 과거를 네 죄를 뭐요? 다 풀어.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래. 해결을 하면 내가 용서 구원을 해주지. 그런 일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오로지 이 여자가 하나님은 자기 같은 나쁜 죄인도 아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다를 받아들이는 그것으로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른 조건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그 마을 수가 그 마을로 뛰어들어가면서 나의 과거를 다 아시는 분 이럴 때 이 여자는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딨냐 이 말입니다. 그 죄 나 같은 이 죄인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여기 왔다. 여러분도 나와서 만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회개를 강제로 요구하지 않아도 이 여자는 자기를 어떻게 자기의 과거를 다 까발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분은 회개를 요구하지도 않고 조건 없이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메시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회개하십시오. 진짜 회개는 이 여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는 뭐 하고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고 와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나 같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이것을 이 여자는 깨달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성읍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자. 31절, 이건 뭐, 제자들이 하는 얘기, 생략하고. 자, 그 성읍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더라. 믿었으니, 그녀가 증거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고 했더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네, 동네 사람들이 그 여인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 무슨 소리예요? 내 과거를 다 아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는 뭐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요? 아, 진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여자까지도 사랑해서 구원하시는. 네, 천하의 구원 못 받을 여자인데 그럼에도 조건 없이 이 여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곧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이 여자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막 변하대요. 이제 난 부끄럽지 않다. 나는 이제 숨어 피하고 댕길 필요 없어. 왜?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래서 난 너무 기쁘다.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서 나처럼 구원을 받으세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그 여인의 말로 예수를 믿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말하기를 그분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은 나 같은 내가 얼마나 나쁜 년인 줄을 나쁜 창녀인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시더라. 그랬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 많이 감동을 받고 아 그래 하나님은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분처럼 예수님처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들은 사마리아인들이야.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생각하기로 하나님은 이 혼혈 아시리아 사람들과 피가 섞인 이 사람들을 뭐예요? 인간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런 아시리아 여자죠 사마리아 여자이면서 창녀 이런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뭐예요?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구원을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놀라운 진리가 온 사마리아에 전파되게 되었다. 누구로 인하여? 이 절대로 조건적 하나님은 구원해 주지 않는 이 더러운 여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그 장려로 인하여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장려가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그래서 그 더러운 악한 정말 그 이상 악할 수 없는 그 여자를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 여자를 사용하셔서 중요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라고 취급하는 그런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님은 많이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바로 이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그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인 창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 보통 사람들도 그런 여자하고 만나기 싫어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만나서 열심히 자기 자신의 신분, 나는 너를 너 같은 여자도 너 같은 과거를 가진 여자도 사랑하고 구원하고 싶어서 온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다.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만나서 직접 대화를 나누기 싫어하는 이 창녀 같은 사마리아 창녀 같은 이 여자를 그렇게 일부러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 우리는 물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 같은 여자도 정말 일부러 찾아오셔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정말, 아, 하나님은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아, 그것을, 이 놀라운 진리를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깊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기뻐지고 감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구원을 많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전하고 싶어지는, 그리하여 정말 내가 전한 사람들이 또 그 구원을 받고 할 때 우리는 너무너무 기뻐지고 또 감사하고 해서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는,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받아 우리의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고 손상당한 유전자들이 회복되어 치유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